그럼 다음은 이제 제3부 전공과 진학. 이 진학 문제가 나왔죠? 전공과 진학. 이 부분도 역시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참 무게감 있고 우리가 꼭 숙지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죠. 왜? 왜냐? 학부형들이 상담을 많이 옵니다. 상담을 와가지고 자식들의 전공이나 진로 선택을 굉장히 많은 상담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공부가 확실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공부 역시 좀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속도를 좀 늦추고 많은 설명과 더불어 읽어드리는 것으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올바른 학과 선택 요령 있죠? 아, 이 이제 학과 선택을 이제 들어오기 전에 하는 것은 여러분도 이 정보, 입학 정보에 대해서 공부가 좀 따로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학교는 어느 학과가 인기가 있다. 어느 대학은 어느 학과가 인기가 있고 몇 점대가 돼야 들어간다. 이 정도의 정보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 상담을 하시려면. 그래서 신문도 보시고 입시절 전에 보면 그 도표가 참 각 대학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각 대학별로. 그 종합 분석하는 신문도 있고 그런 걸 하나 구해가지고 가지고 계시다가 아, 서강대 아, 경제학과가 굉장히 인기가 있지. 이건 한 300점 돼야 돼. 300점대를 상회해야 들어간다. 이 정도 가벼운 상식 정도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음으로써 상담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정보도 없이 막연히 아이고 공부 잘합니까? 아이고 뭐 서울대학교 아무나 갑니까? 운에 의해서 못 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역학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방대학교로도 어느 대학교? 아 해양대학교? 의료과? 항해과? 전망 있는 사업이지. 해양대학교 항해과를 나오면 무역선, 큰 막 십몇만 톤 되는 무역선 선장이 되니까요. 물론 재미는 항해사로 몇 번 뛰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에 해양대학교 어디 있다? 아 부산에 해양대학교? 지금 이제 해양대학교로 좀 통폐합이 됐습니다만은 목포 수산대학교, 통영 수산대학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음으로써 이 진로 선택, 학과 선택에 상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도 모르셔서 막연히 진로 선택 뭐 이거 설명서 이거 이제 교재 있는 대로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야에 섭렵을 해서 신경을 쓰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직성과 적성과 직성도 맞는 얘기죠. 적성과 소질에 적합한 학과를 선택합니다. 옳은 얘기죠. 10번. 그리고 신체 구조, 지능 정도, 실직에 알맞은 직업 계획을 세우고 그에 도움이 되는 학과를 선택합니다. 했죠. 한 가지 예를 들을까요? 여기서 이제 조심스럽게 그 공영 매체, 영상 미디어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좀 비속어로 쓰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건급제가 많은 사주가 활동력이 굉장히 강하죠. 이거 비건급제 자신이 추진력 강하고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이 야우르트 배달할까요? 못하죠. 요즘 야우르트 이제 비싼 가격 그 이제 고단가 그 제품이 많이 나왔는데 옛날에 100원짜리였죠. 이게 자질구레한 사업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진로 선택도 마찬가지죠. 소상공인 쪽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되죠. 전문 경영인 쪽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을 진로 선택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학과 선택. 그럼 이 사람이 소상공인 쪽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장 마케팅 쪽으로 가야 되겠죠. 경제 쪽으로. 그러나 이 사람이 큰 어떤 장대한 포부를 갖고 꿈을 이루겠다면 전문 경영인 쪽으로 경영학과를 가야 되겠죠. 이런 게 학과 선택의 요령이고 상담 요령입니다. 직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향후 직업적 활동에 도움이 되는 학과를 선택합니다. 향후 직업에 대해서 지금 선뜻 지금 정하지 못했는데 무슨 활동에 도움이 되는 학과를 선택합니까? 이건 이 말에 대해서 좀 약간은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업은 인간 활동 대부분 차지하며 원만한 사회 활동과 자아 실현의 가장 중요한 수단. 따라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의 직업에 대한 설계를 구체화하여 도움이 되는 학과를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잠시 그 두 번째에 대한 직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라는 얘기했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 학부형이 왔다. 학부형. 이분 의견 하나. 본인 학생 지금 고등학교 3학년짜리 학생 의견 하나. 상담자 지금 우리 역학인 의견 하나. 지금 현재 공부를 전교에서 석차. 지금 학교 생활에서 석차 문제. 1. 취미. 여기서 취미란 것은 지금 현재 그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뭘 가장 잘하느냐. 컴퓨터를 잘하느냐.
글쓰기를 좋아하느냐, 글 읽기를 좋아하느냐, 이런 게 나오죠, 부분별로. 이런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학부모한테 물어본 질문 자체도 학생이 지금 몇 살이며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석차 강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또 취미 시간은 뭘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야를 좋아합니까? 어떤 음식을 좋아합니까? 이런 모든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졌을 때 학과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과 선택도 이걸 상담을 제대로 하려면은 입학 시즌에 갑자기 하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입학 시즌 전에 전국 대학별로 그 다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건 이 좀 고급 문방구 쪽에 가면은 입시체를 전에 이렇게 팝니다. 큰 모조지 형태로 돼가지고. 그럼 그걸 갖다 보시고 어느 대학에서 어떤 학과가 인기가 있는가. 아, 예를 들어서 얘가 경제 쪽으로는 상당히 그 관심이 많다. 경제인이 되고 싶다. 아,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가는데 서강대학교는 300점대 얘가 대학 들어간다. 이 정도의 정보를 먼저 알고 있어야 상담이 이루어진 거죠. 나는 전혀 어느 대학에서 무슨 학과가 인기도 없는 상태에서 상담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이 부분이 상담이 되려면 세부적으로 다른 분야에도 좀 관심 갖고 공부를 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시간에는 계열 분류와 관련 학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